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코인키스입니다. 8시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월요일 되시고요. 이제 28, 29, 30, 31,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나흘 최고의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CEO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커트를 준비했습니다. If the SEC were prevail은 이기다. 이기다의 뜻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자 5만 8천 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인데요. 선물 거래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건전한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적은 지가 이제 열흘 전인데, 네. 이런 급등이 또 한번 나와주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마라톤 특강을 보시고 산뜻하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회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다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피가 되는, 아, 좋은 말씀으로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잔소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최고의 또 어떤 조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플의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30분 봉으로 봤을 때 720원. 역시 뭐 그냥 이대로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돌발 악재가 나왔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리겠다. 그때 이 정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기는 기회다. 매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때 이분 있었잖아요. 저희 회원분은 아닙니다만 비회원분 중에서 열심히 제 방송 들어주신 비즈비전님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 6P라는 것은 이제 700원이 깨졌을 때 650원에서 690원을 6P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또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열혈 팬이란 말이죠. 심장 떨며 줍줍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심장 떨며 줍줍 하셨대요. 심장 떨며 누군가는 심장 떨며 줍줍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비트코인 꼭대기 1억 원에서 매우 행복하게 줍줍하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매수는 고통스럽게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이지 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회는 이때였죠. 이때. 비트코인의 기회는 이때였다. 9200만 원 이때. 이때. 네, 한 번의 기회를 줄 때가 있는데, 네, 이때도 못 잡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바이드 딥의 깊은 또는 바이드 딥의 숨은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도지코인이 끝났다. 이제 정점 찍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200원이 돌파됐습니다. 아, 말씀드리지만,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해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지금 10억밖에 되지 않는데, 200원이 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네,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닙니다. 네. 도지코인이 180원이면,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정말, 단기 저점의 기회일 수 있겠죠. 다시 200원 돌파했다는 거,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우리의 리플은 차례를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또 항소 0.1%의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0.1%의 가능성으로 SEC가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If the SEC were to prevail on this point, 이 시점에서 만약에, SEC가 승리한다면, it is a shit show for the industry. 정말,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It just pushes more of it offshore. 말 그대로 미국 땅덩어리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럴 일은 0.1%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또 항소가 뒤집혀서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SEC가 전체 암호화폐를 주름잡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다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허건의 제레미 허건 변호사는 Sometimes win versus lose in these cases 지금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 이런 것은 It's not a clear line
But yes, I think there's an 80% chance Ripple comes away from the appeal in a better position than now. 이 경우에서 뭐 승패 명확하게 어떤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게 결국 다 확률 싸움입니다. 그 뜻입니다. 뭐 트럼프 해리스 누가 이길지 50대 50이에요. 저희 그 폴리 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뭐 ABC 민주당의 친화적인 ABC 뉴스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CBS에서는 50대 49 거의 박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100%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트럼프 폴리마켓을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폴리마켓이 앞서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5대5예요. 그 말입니다. 하지만 Yes, 80% 정도 가능성. 소송에서 직역하자면 come away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에서 담배의 냄새가 떨어져 나오다. 아니면 벽에서 어떤 가루가 떨어져 나오다. come away from, 여기서는 이제 항소에서 떨어져 나오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항소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80%로 보고 있다.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신 하나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거래 매수세에도 2,700달러, 어제 이더리움이 좀 올라오긴 했었죠. 이더리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분봉으로 보면은, 네, 이더리움이 좀 좋았어요. 네, 비트코인도 좋았지만, 이더리움도, 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350만원을, 달러로 치면은 2,500달러가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2,700달러 회복은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4분에 비트코인 68,000달러 한화로 우리 아까 9,500만원이었죠 9,500만원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계속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크고 작은 어떤 뭐 흔들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이고요. 네, 개미털기에서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거는 뭐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고 본인이 속된 말로 쫄리면 쫄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판은 믿음과의 싸움이다. 네, 리플의 신뢰가 가면 리플 가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신뢰가 가면 비트코인이 가는 것이고 도지가 신뢰가 가면 도지가 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 좋다 안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없다는 걸 밝히고 그러나 뭐 뉴스에서 뭐 안 좋다 어쩌다 그럴 때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날짜가 안 보이네요.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딱 주봉은 좀 너무 머네요.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딱 이런 느낌이죠. 이때 20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렀을 때 이때가 지금 리플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막 오르는데 이더리움만 막 이렇게 좀 탄압받듯이 안 오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버리고 500만원까지 570만원까지 네 치솟아 버렸죠. 이때가 되게 아름다웠던 그런 구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뭐라고 될까요? 바람잡이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을 굳이 곧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이 뭐 이더리움은 너무나 좋은 암호화폐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원래 암호화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buy the dip 매수는 고통스럽게 나쁜 게 좋은 것이다. 저희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더 올라와서 여러분도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량주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매일 두 분씩만 모시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수강료 12만원 저걸 누가 가입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뭐, 매일매일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 매우 건전하게 잘,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라도 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우리 김은땡님 치킨으로 가입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8일, 새 한주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